친환경 접시 종자소독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탕 침법은 60도씨에서 10분간 침지하겠습니다. 종자소독을 할 정선된 접시입니다. 품종은 참동진 접시를 종자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kg씩 담고 있습니다. 네. 이게 10kg가 넘어가 버리면요, 종자소독이 잘 안 돼. 네네. 상태에서 10분간 있으면 됩니까? 네, 온탕 소독 10분간 침지 후에 바로 다시 꺼내가지고 10분 동안 냉수로 온도를 빨리 식혀줘야 됩니다. 약간 850이니까 이게 네. 보통 요거 한 25개에서 30개 사이에 들어갑니다. 탈정 온도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현재 탈정 온도는 30도입니다. 이렇게 이 48시간 침상 촉이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헹구셔가지고 이제 말리셔서 파종하시면 됩니다. 꺼내서 세척하고 말릴 때요. 예. 완전히 말린가요?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물만 빨 묻기만. 말리는 이유가요. 기계식으로 파종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걸리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만. 손으로 이렇게 집었을 때 묻지 않을 정도. 예. 예. 그 정도만. 내리면 그 정도면 딱 좋을 거예요. 예. 그 자주 뒤집어 주셔야지 예. 척이 예. 물 좀 고여있는 데는 계속 나기 때문에. 계속. 예. 예, 길게 자라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마른 데는 적게 따라고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파종 좋게 이제 말리시는 거죠. 예예. 예. 지금 요한이 퍼지고 있네요. 하얗게 항아와 같이 여기다 보면은 이제 한 시간 정도 있다 하면 하얗게 변합니다. 요즘 날씨 같은 경우는 신동기는 하루 반 정도 기계에다가 촉을 틔우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 다른 종자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48시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예, 이게 이제 급하면서 물이 순환하기 때문에 온도 때문에 순환해서 안에 다 숨겠습니다. 예, 이거 꺼내가지고 세척하고 말리면서 턱이 다 터지잖아요. 예, 말리면 이제 바로 자주 한 시간에 한 두 시간 예. 한 번씩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신동기 같은 경우는 예. 턱이 빨리 예, 트니까. 빨리 예. 저희도 마지막에 했었는데 턱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에 매주 먹었습니다. 기계 파종할 때.